연간 4.8% 5%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바이낸스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바이낸스 거래소는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이용자가 한 1,000만 명 이상 되고요. 한국어도 보시다시피 한국어도 지원됩니다. 지금 5.08% 4.79%를 준다는 것은 바이낸스 US 달러 코인을 사서 바이낸스에 빌려주면은 하루 이상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연 수익으로 해서 5.08%를 준다는 거고요. USDT 테더 코인이죠. 이 테더 코인을 사서 바이낸스에 하루 이상만 빌려주시면 연 4.8%에 가까운 수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바이낸스 US 달러 코인이나 USDT 테더 코인을 사는 방법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리플 코인을 구매하신 후에 바이낸스 거래소로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바이낸스 US 달러 코인이나 USDT 테더 코인은 1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리플을 구매하셔가지고 바이낸스 거래소로 송금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바이낸스 US 달러, USDT 코인을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갑을 클릭하셔가지고 암호화폐 구매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컨버트 부분을 누릅니다. 컨버트 부분을 누르시면은 여러분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리플을 사셔가지고 바이낸스 거래소로 리플을 이제 전송한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XRP 리플이죠. 리플을 이제 고르셔서 여러분이 가진 잔고만큼 이것을 바이낸스 US 달러 또는 USDT 코인을 사시면 됩니다. 제가 바이낸스 US 달러 코인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지금 가진 그 리플을 요 수량을 적어주시고 바이낸스 US 달러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눌러주시면 요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컨펌을 눌러주시면은 지금 리플이 바이낸스 US 달러 코인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들어가시면은 지금 신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클릭해 주시면은 최대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 클릭하시고요. 구매 확인 이렇게 하시면은 예, 완료돼서 이제 바이낸스에 대출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출 자산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바이낸스 USDT를 바이낸스 US 달러를 79달러를 이제 빌려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